이준석 대표가 어제 언론개혁을 정강정책 발표하면서 1호로 발표를 했는데, 그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얘기를 하면서, 영리해요. 네? 영리한 것 같아요. 아, 영리. 거대 두 당이 네. 하기 힘들고 안 하려고 하는 그 지점을 지금 파고 들어가면서 그것도 1호 정책으로 예. 내면서 언론사들이 다 관심을 가진 게 계속 기사도 써주고. 기사가 근데 계속 이거는 나오죠. 이미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걸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한 게왜이 곤란해요? 방송, 그러니까 사실인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바꾸는 이 방송법은 문재인 정권 때 하려면 얼마든지 할수 있었던 것을 안 하고 미뤄둔 거예요. 그때는 아니. 의석수도 충분했고 했으니까 아니. 하면 됐었던 걸 나는 그게. 안 했다고 봐요. 아니, 그거는 윤석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코드로 맞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면 민주당이 안 하려고 했냐? 그거는 아니라는 아니죠. 거죠. 사실대로. 예. 해야죠. 해야 그리고 이미 되는데.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네. 좀 궁색하다 예. 이거지. 근데 그때의 근데 그 민. 당대표가 이낙연 대표였습니다. 그렇죠. 그 예. 이낙연 그때 대표 이낙연 체제예요. 대표가 그때 그 방송법 충분히 방송법, 노조법 2, 3조, 노란봉투법이죠. 뭐 관호법 등등 뭐 법안 사실 이게 다 민생 법안이라고 할수 그렇죠. 있는데 그 이런 핵심이 법안들은 언론중재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는 것과 방송장악금지법을 동시에 추진하자. 이게 민주당 다수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낙연 대표 때안한 거예요. 네. 이게 그리고 물의를 건너간 거고. 왜안 했을까요? 이낙연 대표, 방송장악에 대한 어떤 그래서 유혹? 이낙연 대표가 네. 욕을 많이 먹었죠. 그런데 그게 잠복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당대표고 대권 후보니까 공개적으로 욕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다 자제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영리하고 저는 반갑죠. 네. 저는 뭐 지금까지 방송개혁과 언론개혁을 위해서 일을 계속 해왔으니까. 근데 저게 의제로선 그런데 1호 공약으로 청년 정치인에게 딱 맞아떨어지나?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너 뭐할래? 이렇게 물으세요. 요새 진짜 바뀌었어요. 지역이. 옛날에는 지지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걸 물었는데 요새 아니에요. 저딱 앉혀놓고 목사님이 너 들어가면 뭐할 거니? 이걸 물어요. 그럼 저는 준비된 게 있잖아요. 유권자들의 태도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너라는 사람이 민주당이라고 내가 찍는 건 아니잖아. 내가 민주당 지지자인데. 그런데 뭐 할래? 그럼 저는 막힘없이 언론개혁, 정치개혁, 온라인 입당법 이후 이렇게 할 겁니다. 민생개혁에서 간병제도도 저는 제가 간병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다들 제가 언론개혁 얘기를 하면 그렇지, 너는 그걸 해야지. 네. 그런데 그렇게 딱 조이냐? 이준석 대표가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런 제1타는 정치개혁이었으면 저 좋았겠다. 저는 물론 감사하고 동의하고 멋있게 네. 보지만 저 좋았 하겠죠. 아, 그다음에 1호니까 1호. 이준석 전 대표는 자기가 청년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분류되는 거 싫어하죠. 거부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정치. 자기 이제 마흔인데 왜 자기를 아직도 애 취급하냐. 아니 왜냐면 뭐 청년 얘기만 해야 돼? 뭐 네, 그런 아니 그러니까 것도 청년이 기성 정치권에 던질 큰 화두. 그렇죠. 그거는 대한민국을 전환시킬 수 있는 큰 의제를 하나 던져주기를 기다리고 저는요, 있겠습니다. 이미 이준석 전 대표가 이 국민의힘을 나와서 신당 새로운 결사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정치개혁을 몸소 실천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공약으로 아니 앞으로 하겠죠. 아, 공약을 사실 크게 이런 것 걸어야죠. 같아요. 제가 이제 많은 정치인분들을 만나는데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놓고 이렇게 뜨겁게 네, 토론하는 이게 분은 이준석밖에 없는 오랜만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밖에 아니, 없다. 이재명 대표가 있죠. 이재명 대표도 있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표 너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이준석 대표 계속 뭐 여러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데 저기 이재명 대표 너무 병상 정치 오래 가시면 역풍 불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어쩔 전세 사기 수가. 문제 또뭐 이런 민생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목받는 새로운 정치인이 된것 같다. 근데 저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힘들 내셔야 된다. 좀더그 좋은 정치, 국민에게 다가가는 혁신적인 정치의 내용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저는 신당이 잘 됐으면 좋겠는 게 지금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다당제가 굉장히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소선거구제 하에서라도 신당이 성공해서
다당제가로 갈 수도 있다라는 기적을 기적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선거구제 개편이 네. 결정적으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네.